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아버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쓱물들어도 강물 저어가리라.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말아라. 창살 아래 내가 있는 곳 살아서 만나리라. 아, 여기 눈이 이렇게 오는데 모자를 깜빡이고 안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구름 밑으로 통과하는데 이럴 때는 비닐을 봉댕이로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. 봉댕이에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. 자, 이제 구름을 통과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 밑에 보이고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버식TV USA 죽었다 살아났습니다.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고 집에 나간 지가 7시인데 지금 완전히 저진호 다 버리고 지금 이상한 옷 입었어요. 자, 그리고 우리 아들 보세요. 아들은 빨고 먹고 있어. Oh yeah, man. How's your feel? Good. No, tell the truth, man. I feel good. Yeah, I feel good, right? You finally got out. Yeah. 자, 이쪽 밖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밖에 어떤지 지금. 차에도 지금 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차에도. 차에 쌓인 눈 한번 보여줄까요? 추운데. 자, 여러분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차에 쌓인 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저는 이제 머리 말리고, 어우, 차에 눈 좀 보세요, 눈 좀. 눈 쌓였어요, 눈. 에이. 자, 이것으로써 보식TV USA. 오늘 특집으로다가 라스베가스에서 한 4,000m 되는 산. 악천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법.